바로 이어서 에어크래프트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크게 물어보느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피헥을 쓰면서 에어크래프트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야기해야지만 이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보이는 비행기는 세스나네요. 세스나 172처럼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눈에 가요. 이렇게 끝이 휘어져 있죠. 그렇죠? 플랩을 쓴 상태네요. 그리고 라이트가 이쪽에는 있지만 이쪽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모노코크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노코크 코크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모노코크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평평한 구간 있죠? 이거를 파이어월이라고 해요. 많이 쓰입니다. 파이어월 앞에는 파이어 플랜트가 있고 랜딩기가 있고, 동체를 퓨슬라지라고 하고요. 윙 그리고 뒤인 동 퓨슬라지 뒷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임페너지라고 합니다. 에어크래프트 디자인 서티피케이트 앤 에어월디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되시면은 이 14CFR을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크래프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Normal utility acrobatic commuter category airplane은 요 파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Transport category airplane은 요 파트. Normal category, Transport category, Rotorcraft는 여기, Manned free balloon은 여기, Aircraft engine은 여기, Propeller는 여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강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리고 몇 G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노멀 카테고리와 유틸리티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이게 G 견딜 수 있는 G 값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세세한 규정들이 14CFR에 나와 있다. 그리고 the FAA issues a TC for product when they are satisfied it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airworthiness standard. Airworthiness standard에 부합하면은 TC라는 거를 발급을 해요. So when TC is issued, a TCDS가 만들어지고, 디자인 오퍼레이션 이 TCDS defines the produc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from FAA website. TCDS를 저기 FAA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세스나 172 같은 경우에는 이 TC를 찾아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세스나 172라는 최초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스나 172 알파라는 모델이 있고, 세스나 172 브라보 이런 식으로 가서 세스나 172 시에라 모델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 다음 모델이 세스나 172 탱고 모델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왜 이런 식으로 세스나 172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모달명만 바꾸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FAA has agreed the consensus of standard is acceptable as design criteria for these aircraft. Light sports aircraft do not necessarily have individual type certificate engines and propellers. Instead, TC is issued to the aircraft as a whole. It includes the airframe engine and propeller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TC라는 것을 FAA로부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몇년 걸려요, 몇 년. 그래서 세스나에서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TC를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TC 자체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172 스카이호크이라는 비행기를 만들면은 이 TC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의 그 변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좋은 뭐랄까 시스템이 나와도 얘네들이 그것을 완벽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적용하면은 이172 T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것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알파 모델, 브라보 모델, 시에라 모델 이런 식으로 조금의 변형을 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잉 737 모델 있잖아요. 이737 모델은 원래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737 오리지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오리지널. 그 다음에 737 클래식이라는 모델 있고요. 그 다음에 737뉴 제너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737 맥스가 있어요. 얘 많이 떨어졌죠. 두 대가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737의 타입 TC를 계속 쓰기 위해서 737의 퓨슬라지라든지 뭐 주요 변형이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냥 조금씩 바꿔온 거예요. 그게 NG에서 이제 맥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사달이 나게 됐는데, 어쨌든 TC라는 것은 비행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ift and Basic Aerodynamics. 요거는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네 개의 force가 있습니다. force와 energy.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Major component. Major component는 fuselage, wings. 그리고 wings. 그리고 뭐 다른 종류의 wings. 그리고 임페너지 여기 보이는 거죠. 랜딩 기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워 플랜트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브 항목들로 비행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 가운데 나오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은 뭐 경제학 개론 있고 원론 있잖아요. 원론. 개론은 사실 전공 학생들이 안 들어요. 전공 학생들은 개론을 못 들어요. 근데 전공 학생들은 원론은 꼭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챕터 3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개론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냥 소개하는 정도. 뒤에
굉장히 더 자세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원론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그냥 개론 수준이다. 뭐 특별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뒤에 원론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랜딩 기어 파워플랜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서브컴포넌트,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알면 좋아요. Types of aircraft construction, 요거는 조금 중요하네요. 네. Truss structure, 이 왜냐면은 이 Type of aircraft construction은 사실은 이 3장 말고는 다른 데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Truss construction, Truss structure. 트러스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Most modern aircraft use the form of this truss skin structure known as monocoque or cement. 아, 트러스 스트럭처라는 것 안에 모노코크가 있고 또 세마이 모노코크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모노코크 디자인은 뭐냐면은 모노코크 컨스트럭션 uses stressed skin to support almost all loads, much like an aluminum beverage can. 깡통 캔처럼 우리 beverage can처럼 그 스킨이 이제 almost all loads, 이렇게 모든 그런 뭐랄까 부하를 다 받는 것을 모노코크라고 하고요. 모노코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은 이런 뼈대가 없어요. 이 스트링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깡통 캔 안에도 우리가 이런 스트링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깡통 캔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세마이 모노코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링거가 있는 거죠. 세마이 모노코크가 훨씬 더 튼튼하지만 이것을 건축하는 데는 짓는 데는 더 비싼 값이 들겠죠. 세마이 모노코크 컨스트럭션 partial or one half use substructure to which the airplane's skin is attach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기는 어떤 게 더 튼튼하냐? 사실 세마이 모노코크가 더 튼튼하죠. 왜냐면은 이 모노코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로드가 스킨에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스킨에 그 어떤 로드가 오게 되면은 이 스킨 자체가 그 로드를 분산하는 역할을 해요. 얘네가 제가 여기가 요 한 지점에 로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산시켜서 이런 식으로 다 이 모든 그 구조 자체가 이 로드를 골고루 받게 된다. 하지만은 세마이 모노코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또 이 스트링거가 로드를 또 분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마이 모노코크가 더 튼튼하다고 할 수 있죠. Composite construction, 이렇게 composite construction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소재의 발전이 현대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날았을 때는 나무로 된 비행기를 날았지만은 요즘에 나무로 된 비행기 날지 않잖아요. 그래서 composite materials in aircraft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알루미늄이랑 탄소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특징은 일단은 가볍고 또 비쌉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Composite aircraft. 요 비행기는 시러스의 다이아몬드처럼 보입니다.
Advantages of composite 이런 복합 소재를 쓴 비행기의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또 이런 전투기도 있네요. B2 이런 것도 있고 보잉 787 이런 것도 있고요. 디스어드밴티지도 있어요.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다 그런 것도 있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어떤 게 있을까? 다 좋을 것 같은데. Composite construction comes with its own set of disadvantage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lack of visual proof of damage. 아, 이게 섬유 그 소재 자체가 너무 매끈하다고 할까? 어쨌든 이게 데미지가 있으면은 눈으로 잘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장치를 통해서 크랙이 있는지 검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composites respond differently from other structural materials to impact. And there is often no obvious sign of damage. For example, if a car backs into an aluminum fuselage, it might dent the fuselage. If the fuselage is not dented, there is no damage. If the fuselage is dented, the damage is visible and repairs are made. 그러니까 보이면은 고칠 텐데 보이지 않으면 못 고친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In a composite structure, a low energy impact such as a bump or tool drop may not leave any visible sign of the impact on the surface. Underneath the impact site, there may be an extensive delaminations spreading in a cone-shaped area from the impact location.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있으면은 이 데미지를 중심으로 이 데미지가 점점점 퍼져나갈 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디스어드밴티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네요. 에너지 임팩트. 이런 게 있었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온도 변화에도 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번개가 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맞네요. 시러스 20이라는 비행기와 보잉 787, 시러스와 787 있습니다. Moving into the future,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뭐 자꾸 해놨고 뭐 GPS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봅니다. 챕터 서머리 뭐볼 필요 없어요. 이 파트에서 볼 만한 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두개 정도. 모노코크, 세미 모노코크. 세스나는 세마이 모노코크 디자인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챕터 3는 넘어갈게요. 이거 어차피 다 뒤에서 다할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